때려! 어, 때려! 이거 뭐야? 이 색깔. 넓게, 넓게 발라요. 맞아요? 쿨톤 화장 맞아요? 큰일 났어. 아이들이 재밌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주얼 때문에 좀 놀라셨죠? 약간 당황스러운 등장? 왜 이런 꼴로 등장을 했냐면요. 외출을 한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어서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Get ready with me 한번 해보려고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원하시는 컨텐츠 중에 하나여가지고 제가 이런 당황스러운 비주얼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데뷔하고 이런 거를 정말 처음 해봐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러네요. 일단 커피를 한잔 하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초도 안 바른 상태에서 지금 얼굴이 진짜 엄청 당기거든요. 제 기초를 보여드릴 건데 아 진짜 너무 별게 없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기 민망하긴 한데 에센스, 스킨 에센스 제품인데 인비저블 필링 부스터. 원래는 제가 이거를 화장솜에 덜어가지고 이렇게 닦듯이 사용하는데 지금은 귀찮으니까 그냥 바를게요. 적당량을 튜브에 바르고 흡수. 목에도 보여요? 봐봐요. 붙었다가 떨어져요. 쫀쫀해요. 그 다음에는 수분크림은 전 이거를 발라요. 페이스랑 바디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적당량을 덜어서 때려! 막 때려! 이렇게 흡수시켜줘요. 다 발랐으면 이제 화장을 시작합니다. 쿠션은 피부 그날그날 뭔가 상태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이제 쓰는데 오늘은 요거 입생로랑 거 이렇게 쿠션을 이렇게 하고 아 진짜 어색하네. 여기 옆면에 살짝 이렇게 덜어요. 그냥 해요. 얼굴에 왜 이렇게 밀듯이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두들기면서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무조건 두들겨요. 뭐 이마에 너무 많이 파운데이션을 바르니까 앞머리 내리면 금방 기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마는 조금만 발라요. 이렇게 얼굴을 바르고요. 이제 눈썹 그려줄 건데 미끌미끌하면은 눈썹이 잘 안 그려지잖아요. 이것도 올영에서 급하게 구매한 파우더인데요. 브러쉬로 몇 번 두들기고 떨어준 다음에 눈썹이랑 눈에다가 조금 해줍니다. 고모야. 안 돼, 이거 커피야.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머리 염색을 이랬다 저랬다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같이 약간 완전 블랙도 아니고 브라운 밝은 브라운도 아닌 헤어 지금 상태인데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저는 섞어서 같이 쓰거든요. 이렇게 눈썹 저는 모양대로 그려주는데 눈 앞머리랑 끝에 살짝 밝은 컬러로 살살살살 말아주고요. 눈썹은 어두운데 그려준 부분은 밝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뒤에 살짝 이렇게 섞으면 어두운 고동색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머리 컬러랑 맞아줘요. 저는 눈썹을 살살살살 그려요. 눈썹을 너무 힘줘서 그리면 약간 짱구 눈썹 돼가지고 눈썹이 끝났어요. 제가 쿨톤인지 모르고 평생을 웜톤이라고 알고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화장품들도 웜톤이 진짜 많았어요. 요즘에 조금 이제 쿨톤을 많이 한번 써보려고 좀 안 쓰는 컬러들이었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혹시 퍼스널 컬러 검사 받아보신 분들 저 같은 분들 계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요거 한번 써볼까요? 디어달리아 건데 블루밍 에디션 시크릿 가든 팔레트 플라워 베드라고 합니다. 오... 그렇네요. 한번 이걸로 화장해볼게요. 떨려요. 그러면 이
이제 이 브러쉬로 이제 넓은 붓으로 한번 바탕을 깔아줘 볼게요. 이게 1호 레어 플라워 버드. 쑥쑥 쭉쭉쭉 털어서 한번 바탕에 깔아줘 볼게요. 넓게, 넓게 발라요, 저는. 넓게 바르고 뒤에 약간 총알 브러쉬라고 하죠, 이거를. 총알 모양으로 된 거를 아래에도. 바르고 꼬모가 저를 째려보고 있어. 이거 발라줘 볼게요, 이 색깔. 이렇게 해서 아래는 끝에만. 엄청 붉다. 맞아요? 쿨톤화장 맞아요? 이렇게 됐으니까 라인을,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날그날 다르게 쓰는데 오늘은 펜슬이랑 붓펜을 써볼게요. 다 지워졌는데 이 제품이. 저는 아이라인도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일자로 그려주는 날도 있고 약간 올려서 그려주는 날도 있는데 오늘은 살짝 올려서 그려볼게요. 이 라인, 아이라인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잘 안 지워지고 안 번져요. 저는 손톱 끝으로 이렇게 끈 라인을 좀 정리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쓰면 또 이거 살 거예요. 약간 정교하지 못한 데를 붓펜으로 저는 다듬어줍니다. 붓펜은 클리오 스포프루프 브러쉬 라이너 킬 블랙. 저는 점막을 평소에는 잘 안 채워요. 가끔 채워도 약간 이렇게 중간까지만 자연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아이라인 그렸고요. 그 다음에는 언더를 해줘야 되는데 이 컬러로 할게요. 이 좀 어두운 색 있죠? 아, 이 눈썹보다 너무 진하네. 진하다. 큰일 났어. 그렸는데 너무 진하게 돼가지고 색이 너무 진하다 했어. 그래, 얘는 일단은 익숙해져야 될 아이인 것 같아서 잠깐 넣어두도록 할게요. 그냥 저 원래 쓰던 팔레트를 소환해 볼게요. 자, 이거예요. 제가 원래 쓰는 거는 이 브라운 컬러 있죠? 얘를 아이라인 위에다가 좀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만들어 봐야겠어요. 눈 앞머리에도 애교살! 애교살을 어떻게 하냐면요, 펜슬 컨실러예요. 루나 소프트 포뮬라 펜슬. 이렇게 살살 그려줘. 아, 아프다! 아, 이거 깎아야 되는데.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만든 다음에요. 아, 아파. 아, 아. 고통과 동반하는 메이크업. 그 위에다가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크업.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밝은 컬러로 그 컨실러로 문질렀던 곳에 애교살을 그려줘요. 살짝 자연스럽게 문진 다음에 이 브라운 컬러를 애교살 밑에 음영을 만들어줍니다. 바람이 솔솔솔 들어오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아까 썼던 붓펜으로 제가 여기 점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 더 찍어서 강조해줘요. 이렇게 하면 눈화장이 끝났어요. 제가 뷰러랑 마스카라를 평소에는 잘 안 해요. 이 정도로 쉐딩 할 건데 쉐딩은 이걸 쓰고 있어요, 지금. 투 쿨 포 스쿨. 밝은 컬러는 저는 거의 안 쓰고요. 이 어두운 컬러 두 가지 위주로 쓰는데 이런 식으로 바르거든요, 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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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 털어. 털고 여기 아이들이 재밌게 노네요. 이렇게 여기부터 코끝까지, 반대쪽도 코끝까지 쉐딩을 해왔어요. 요 브러쉬로, 이것도 3C 제품이에요.
자선으로 된 부분으로 저는 쉐딩을 하거든요. 쉐딩 뭐 요령 없고 그냥 넓게 넓게 굴리듯이 해줘요. 광대 쪽도 한 관자놀이에서부터 광대랑 그 턱이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이 하이라이트 제품을 쓰거든요. 맥인데 핑크랑 골드가 섞인 느낌인데 이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질러서 어디 하냐면 저는 코끝에 이렇게 남은 거는 콧대에다 이제 블러셔 할 건데 이것도 3C 거네요. 페이스 블러셔 이때 한꺼번에 제가 뭘 여러 개를 같이 샀었나 봐요. 이렇게 사선으로 바르고요. 남은 거는 여기 콧대 밑이랑 가끔 이렇게 콧등에도 바르고요. 턱 끝에도 살짝. 그리고 입술을 이제 바를 건데 오버립을 많이 바르거든요. 이거 아까 썼던 팔레트에 붉은색을 내 입술 라인보다 아주 약간 오버되게 자연스럽게 발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립스틱을 발라줍니다. 오늘은 이 레드립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런 붉은 컬러인데 제가 평소에 약간 붉은색을 많이 발라요. 여러분들이 레드립을 좋아하시니까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완전 어색한 이렇게 경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를 섀도우로 라인 만들어준 거랑 합쳐줘요. 살살살 풀어서. 아, 네. 아, 웃기다, 문득. 조금 더 경계가 확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립스틱으로 턱턱턱턱 입술 선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하이라이터를 입술 산에다가 이렇게 톡톡 해주면 예뻐요.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입술의 주변에 지저분한 데는 이거 펜슬 컨실러로 조금씩 정리해주면 되거든요.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얘 나중에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야? 말리고 와볼게요. 땡. 말리고 와볼게요. 짠! 여러분 놀라셨죠? 2연속 충격적인 모습. 그 약간 해그리드 스타일인데요. 제가 이제 붙임머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고데기를 꼭 해줘야 되거든요. 아아! 엉키는 데 없이 좀 빗어주고요. 빗어주고 아! 와 진짜 또 왜 이렇게 엉키냐. 고데기를 해줄 건데요. 제 머리랑 붙임머리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지고 쫙쫙 펴줘요. 있으면서. 날씨가 좋네요. 이제 진짜 봄이 오고 있어요. 이제 니트를 입을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거의 봄 잠깐 스치듯이 오고 바로 여름 될 것 같거든요. 앞머리도 그냥 저는 볼륨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짝 한 번씩만 굴려줘요. 이렇게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출발해볼게요. 저는 지금 톤다운하러 샵에 도착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언니. 생얼인데. 어떤 색으로? 5번 하면 금방 빠져가지고 4번에 좀 더 섞는 게 나아가지고. 알겠습니다. Let's go. Yes. 언니나 지금 너무 신과 함께. 나 신과 함께잖아. 얼굴 너무 빨개진다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깜짝 놀랐어. 네 번째 지옥에 있는 애가 그런데. 너무 웃겼다. 안녕하세요. 일단 톤 다운을 한 머리 컬러는 블랙으로 염색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어두운 밝기. 어두운 컬러를 또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색을 오래 유지하고 싶은데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오늘 OOTD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요 라이트, 아니 스카이, 스카이 블루 셔츠에다가 그레이 컬러의 가디건을 입었고요. 이거는 네이비 자켓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엄청 라이트한 그레이 진을 입었거든요. 이렇게 OOTD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약속을 내가 보도록 할게요!